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이상한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통상적인 그 병리 부검보다는 그 포렌식 오톱시라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리 부검과 달리 포렌식 오톱시는 많은 경우에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상들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의뢰되는 케이스들은 약 한 50%에서 한 60% 정도는 그 서던 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데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게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뭐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지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흉통 대신에 서던 데스가 바로 그 첫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뭐 어떤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전날 밤에 잤는데 아침에 깨어 보니까 죽어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심장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부검에서는 심장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만일에 어떠한 뭐 아주 중요한 병변들이 발견이 되더라도 그게 꼭 사망 원인이 되고 안 되고는 사망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모식도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그 법의 부검은 주 목적이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 사망 원인은 부검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밝히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부검하지 않더라도 그 사망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사망을 했느냐 그걸 우리가 그 circumstance 사망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격자의 진술도 있을 거고 몸에 여러 가지 어떤 손상 그게 이제 피지컬 에비던스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고요. 물론 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이냐. 그래서 이제 그 신원이 확인이 되면은 그 사람의 의학적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이력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environment라고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장소,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익사라도 얕은 물이냐, 깊은 물이냐, 바닷물이냐, 뭐 민물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망을 했고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장소는 어떻다 이러면은 일반 사람들도 합리적인 어떤 가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었겠구나. 이런 가능성이 가장 많겠구나 하는 것을 그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게 합리적인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가설을 부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부검을 하지 않으면 전혀 밝힐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어떤 병변 혹은 상황들을 부검을 통해서 아 진짜 그렇구나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혈액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 내용물이라든지 그런 가금부를 채취를 해서 검사실에 보내서 어떤 약 성분이 있는지 그 약 성분의 혈중 농도는 얼마인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이고 부검에서 밝혀낸 혹은 찾아낸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검사실에서 얻은 여러 가지 독극물 그런 결과들을 전부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것들이 서로 속칭 아구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때 내리는 판단이 바로 사망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아무리 중요한 어떤 병변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목을 메고 죽었다라면은 그 심장에는 어떠한 병변이 있더라도 죽음의 원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외상이 없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우리가 심장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 앞에 지금 여러 개의 심장들이 있는데 심장 질환 중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원인이 뭐냐 하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 뭐 쉽게 급성 심근경색증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흉통이 있고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죠. 뭐 CPK, MB라든지 트로포닌 1 같은 여러 가지 엔자임 검사를 하고 심전도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파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통해서 심근경색을 진단을 하는데 부검을 해서는 실제로 급성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는 병변을 찾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라면은 계속해서 몸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부검을 해서 얻는 병변은 그냥 관상동맥 경화증만 아주 심해서 루멘이 한 75% 정도 이상 막혀있는 것밖에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심근경색증을 앓았던 어떤 그 흉터 있죠. 그러니까 뭐 섬유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그거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관상동맥 경화증 안에 혈전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드물게 MI, 실제 네크로시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MI 리전은 사실은 죽기 직전에 생긴 MI 리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생겼던 MI 리전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서는 뭐 이름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부르든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든 혹은 관상동맥경화증만 뭐 치명적이다 혹은 뭐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든 실제 개념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장을 검사를 할 때는 일단 심장 무게를 제일 먼저 재겠죠. 그래서 남자들 같으면은 한 350g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뭐 에이지라든지 또 체중에 따라서 심장의 무게는 변하거든요. 그래서 한 400g은 넘어야지 심장이 좀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부검을 할 때 물론 심장을 떼내기 전에 그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이라는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혈액이 차 있으면 우리가 혈심낭이라고 하죠. 그 혈심낭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대동맥에 어떤 병변이 있어서 터졌든지 아니면 심장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하나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대동맥이고요. 이쪽이 대동맥궁입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혈관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기 만져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밀립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이제 다이섹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쪽으로 피가 나와서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다이섹션이 일어나 가지고 이쪽에서 견디다 못하면은 결국 헤모페리카디움, 뭐 카디악 탐폰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장을 심낭을 열 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대동맥 박리는 그 타입에 따라서 아우티카 아치를 침범하고 디센딩까지 내려가게 되면 타입 A고 아우티카 아치 가기 전까지 어센딩만 있으면은 B, 디베키 B, 그다음에 디베키 2죠. 그다음 이쪽에 디센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3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아마 디벡 타입 2형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장 많은 거는 관상동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관상동맥은 아시다시피 아울틱 아치 아울틱 밸브 쪽에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하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하나도 없고 또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구멍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코로나리 아트리가 이제 시작되는 기시부입니다. 오스티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프트 코로나리 오스티움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레프트 커먼 코로나리 아트리에서 이제 LAD로 하나 내려가고 뒤쪽으로 서컴플렉스가 이제 브랜치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 2 내지 3mm 정도로 이렇게 절개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굉장히 작아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원래는 구멍이 여기도 보시면은 오른쪽인데 많이 좁아져 있는 게 보이시죠? 구멍이.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검을 하는 사람들은 이 75%가 막혔나 안 막혔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60이면 그럼 뭐 죽음과 관련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막힌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우리가 이게 사망 원인으로 해도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거고요. 퍼센트가 조금 낮으면은 혹시나 좀 부족하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프트 프락시말에서 LAD까지 쭉 잘라서 보고요. 그 다음에 서컴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잘라서 보고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코로나리 아트리도 이렇게 다 절개를 하게 됩니다. 하면은 심장 근육에 주로 좀 더 자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 심장을 그 횡으로 잘랐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쪽에 얇은 근육이 있는 게 오른쪽 심실 (right ventricle)이 됩니다. 이쪽은 left ventricle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얀 게 보이십니까? 이게 과거에 심근경색증을 앓았던 fibrous scarring입니다. 흉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하나 봤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꼭 저기 젤라틴 같은 좀 이렇게 믹소이드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이게 비교적 어큐트 리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그다음에는 이제 심장 근육의 두께를 저희들이 재는데 라이트 벤트리클은 보통 이 트라베큘레이션은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슬 프라프만 측정을 해가지고 라이트 벤트리클은 뭐 한 4mm 보통 한 5mm까지 볼 수가 있고요. 레프트 벤트리클은 1.5cm까지를 봅니다. 근데 보통 측정을 해보면은 한 1.2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셉툼은 레프트 벤트리클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요.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클이 1.5cm이 넘어가면은 레프트 벤트리클 하이퍼트로피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 경우와는 달리 이거는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지금 라이트 벤트리클이고 이게 셉툼인데 이쪽 셉툼이 레프트 벤트리클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져 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아 예입니다. 이 경우에도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흰 부분들이 조금 보일 거죠. 이런데 이제 스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미경을 보면은 심근 카디악 마이오사이트를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 놓은 듯하고요. 어느 한쪽으로 몰리고 그다음에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고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심근의 그 크기도 상당히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든 카디악 데스 중에서 특별히 운동 선수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서든 데스하는 경우에는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좀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반수에서는 오토조말 도미넌트 그 유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어큐트 MI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저기 아마 검게 돼 있는 게 아마 출혈일 겁니다. 출혈인데 요 자리가 럽처가 돼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때 MI 있으면은 대략 한 일주일째쯤 되면은 럽처가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레프트 벤트리클 안에 보시면은 이쪽에 트라베큘레이션이 이쪽은 잘 되어 있는데 그죠? 이쪽은 밋밋해져 버렸죠.
이거는 이렇게 애뉴리즘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레프트 벤트리클 애뉴리즘으로 오래된 스카링이 있으면서 그쪽으로 피가 계속 이렇게 밀려가다 보면은 애뉴리즘처럼 확장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다들 요즘 뭐 그 보험에 많이 가입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험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면은 그 보험금을 쉽게 받는데 부검을 하고 나서 왜 어큐트 MI라고 하지 않고 뭐 크리티컬 코로나리 아테로스클로시스 혹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진단을 하느냐, 그러면은 어큐트 MI랑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어큐트 MI라고 하면은 실제 MI 그러니까 네크로시스가 있어야지 어큐트 MI인데 보험 회사에 맞춰 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MI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름은 여하튼 파이브러스 스카링이 있으면은 아테로스클로틱 하트 디지즈라고 진단을 하고 그런 스카링도 없고 그냥 코로나리 아테로스클로시스만 심하면은 그냥 크리티컬 코로나리 아테로스클로시스라고 하고요. MI 디진 있으면은 어큐트 MI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설명을 통해서 지금은 보험회사들이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그거를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의미가 같은 거니까요. 잘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학문의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